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해견적으로는 직접 번역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번역문화를 통해 소설가를 꿈꾸었다. 또한 그는 이 소설가를 번역문화를 통해 꿈꾸었다는 것은 각주 12번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스승인 와타나베 가즈오가 번역한 작품을 읽고 아 나도 이렇게 쓰면은 이런 번역 작품처럼 쓰면은 소설가가 되겠구나 라고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그 프랑스 문학에 거기에 동물들 사자 의시라고 하는 작품에 피에르 카스카르의 이 작품을 통해서 읽고서 오해겐자불의 초기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묘한 일 사육은 아쿠다바와상을 받은 작품이죠.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까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현재 무라카미 하루키가 얼마 전에 또 재미있는 화제가 됐죠. 와세다 대학에 자기의 모든 걸 기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나온 뉴스로 뭐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별의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번역에 창작을 했느냐. 아까 조진우 교수님도 언급을 했지만 번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의 처녀작이 바람의 노래를 드러납니다.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 거기 자기 에세이에 보면은 야구장에 갔다가 소설가가 되게 감을 받았다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나가고 싶은데 소설이 안 돼. 그래서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처박아뒀던 영자 타자기를 꺼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머릿속에 쓰고 싶은 거 나는 어떤 소설을 쓰고 싶지 하고 영어로 서툴게. 그러면은 영어로 쓰니까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기본적인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니까 좀 가볍게 써지더래요. 일본어로 쓰려면 처음부터 막 힘이 들어가고 무게가 들어가서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니까 너무 문장이 좋은 거예요. 자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바람의 노래 첫 번에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금 그 영어 원고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때 뭘 썼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첫 번째 부분은 완전히 번역투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는 번역 문체를 구사한다 해서 오해겐자부로 같은 사람은 처음에 무라카미 하루키 쳐다도 안 보고 뭐 저기도 안 봤어요. 근데 오해겐자부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의 소설을 썼는데 서점에 가서 자기 소설이 첫 간행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갔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앞에 소설이 자기 소설은 처음 뒤에 있고 앞에 소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녹색 표지, 빨간색 표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보니까 그게 누구 거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설은 저 뒤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해겐자부로 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느꼈다라고 이제 그걸 에세이에 쓰고 있는데 그래도 오해겐자부는 오랫동안 무라카미 하루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문체면뿐만 아니라 작품이 가볍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루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새로운 문체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키는 이걸 번역 문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그게 바로 일본어의 재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아주 초등학교 장문 같은 소설을 썼더라도 그 소설이 일본어로 읽었을 때 감이 오니까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소설을 그 이영기 교수님의 논문에서 공부를 했는데 번역을 할 때 그 영어 번역자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 하잖아요. 도대체 일본어로 읽었을 때는 감이 오는데 이걸 영어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뻔한 영어투가 되니까 원래 영어투로 썼다니까 이걸 이제 고민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언급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은 그걸 러브스토리로만 보고 자기도 러브스토리 100% 러브스토리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러브스토리로만 보고 있지만은 나는 문체에 되게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체는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번역이라는 게 이 사람의 문학의 근간 뭐 작품의 서사성은 둘째 치더라도 근간의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이제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제이루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키 번역을 했고 또 일본 문학 다른 작품도 번역했는데 뭐 계속 교수를 할 수 있는데도 일본 문학을 좀 더 번역하는 데 집중하겠다 해서 교수직을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일본 문학이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디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흠뻑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일본어, 새로운 일본어라는 게 어떤 표현, 어떻게 말해야, 정의해야 될지 뭐 분분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본어를 통해서 그게 또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당신이 그렇게 영어 문체를, 번역 문체를 고집한다면 영어로 써보지, 영어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뭐라고 대답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영어로 쓰려면 뭐로 소설을 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언어 문제를 대할 때 항상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인 교수님에 이어서 임현장 교수님께서 일본과 근대 문학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번역이 사실 19세기적인 개념에서는 번역 하인이라고 많이 정의가 됐지만, 사실은 번역을 통한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 주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좋은 사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시작한 데다가 두 분 다 말씀하실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발표 시간 조금 지체가 돼서 빨리 토론하실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련 교수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윤성경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월립대학교에서 번역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창작과 번역에 대해서 많은 글을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잇따라서 이형진 교수님도 같이 나오셔서, 네 분 같이 나오셔서 토론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형진 교수님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번 그 심포지엄 기획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 핵심적으로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서 두 분 질의 윤성경 선생님, 이형진 선생님 해주시고 두 분 같이 대답해 주시고 저희 첫 번째 1부가 조금 지체되어서 2부에서 발표하실 분들 시간을 잡아먹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프자 선생님 그게 먼저 이형진 선생님부터 먼저 네. 해주시죠. 네, 네, 이한정 교수님의 발표 정말 굉장히 관심 있게 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뭐 일본 문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하루키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의 측면에서 논문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은 전공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뭐 크리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번역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좀 모순적인 그런 논리들이 이렇게 혼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 번역이 가지고 있는 좀 태생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새로운 걸 항상 이렇게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게 없으면 번역의 필요성이 없겠죠. 번역을 통해 항상 낯설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완전 생성이 되는데 이 낯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낯설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 발표에서 서구 문학이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근대화의 하나의 어떤 동력으로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일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런 서구 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서구 작가들의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민족적인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 별로 없어가지고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서구 문화의 어떤 수용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거고 이걸 정말 우리가 근대의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 써야겠다라는 식으로만 다 접근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첫 그 습작을 이렇게 일본 영어로 먼저 요냥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미국 그 당시 이제 작가들의 그 번역을 하면서 번역가로서 자기가
어떤 그 글쓰기에 영향을 키운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그 현대 작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제 일본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으로 자기가 이제 일본어로, 영어로 글을 쓰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낯설음을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문체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미화시키는 거지, 만약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인 작가가 안 되었더라면은 그런 식의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떤 고유성이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아류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작가들의 스타일, 우리가 항상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하면 뭐 커트 보네카트라든지 레이먼드 챈들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이제 흉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서구에서 바라보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하루키의 작품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런 좀 더 이렇게 그 전통적인 그런 작가들의 모습들이 항상 돋보인다, 엿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문학적인 전통을 하루키라는 사람이 잘 가져가서 일본식으로 잘 만들어낸 하나의 아류라는 이미지로서 항상 어프로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키가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안 됐더라면은 그래도 여전히 하루키의 이 같은 글쓰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어떤 독특하고 고유하고 하루키만의 어떤 그런 문학성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결과가 모든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제가 중요한 점을 놓쳤고 빠뜨렸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당연히 그 번역은 호기심과 역시 두려움이 같이 동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고 또 일본을 제가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일본이 새롭게 만들어낸 게 일본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야기하면 18세기에 국학이라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그 아까 조재림 교수님 발표에서 있다시피 난학이 들어올 때, 난학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자학에 이렇게 그 빠져 있었대요. 그때 오규소라이라든가 이토진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오규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국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국학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바로 번역이 들어오면서 너무 번역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국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대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문학사에서 번역이 어떤 공적만 이야기였지 번역이 들어와서 어떤 반동은 없었냐. 모리오가이가 아까 그 무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쓰던 낭만파 이런 작품, 왜 모리오가이가 그런 일본의 전통성을 살린 되게 우아한 암은 채로 썼을까요? 그건 그만큼 서양의 번역에 대해서 반동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오차는권에 올라있던 히구치 이지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번역 작품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에 와카의 문유를 살려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4살에 요절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로서 현재 오차는권의 초상인물로 올라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와카를 만드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소설을 써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히구치 이지오는 번역에는 직접 종사를 하지 않았지만 번역이 대거 들어오는 풍토였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작가였다라는 거. 그것과 동시에 또 이즈미 교과라고 하는, 한국에는 별로 워낙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런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에 알려진 여러분들이 아는 이슬과 심순의 원작자 금색 야차를 쓴 사람도 되게 의고전주의 작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번역이 되게 들어오던 시기에 그런 의고전주의적인 작가들의 또 활동이 한편으로는 서구 쪽으로만 쏠릴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다니샤키 준이치는 되게 일본적인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문장 덕분을 보면은 언뜻 읽어보면 번역의 나쁜 점을 계속 얘기를 해요. 번역이 들어서 얼마나 일본어 문장의 아름다움을 없애는가.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는가. 일본어로 쓰는 작가라면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데, 일본은 좀 번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작가들한테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국학 시대부터 그랬고 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한문을 역시 우리는
한문을 뭐 현투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그 요미구다시라고 해서 일본식으로 읽거든요. 우리하고 약간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 정도로 그것도 하나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나름의 그 일본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재림 교수님이 자생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이제 근대문학에 쓴다는데 일본 사람들이 흔히 즐겨 쓰는 건 자국화라는 거예요. 자국화. 외부에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우리 걸로 만들어낸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그래서 번역이 제가 소개했던 이 시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론과 동시에 또 계략적인 그런 반동도 컸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일본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 모리 아사노리 이 사람은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걸 주장했냐면은 일본어를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부분 암살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후다바테 시메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은 후다바테 시메이는 아이비키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지만 후반기에서는 이걸 실패한 번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생전에. 그래서 다시 또 번역을 했어요. 되게 일본어. 일본어에 저기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 그 모리오바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정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키에 대한 평가는 뭐 더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하루키는 아마 아류라고 미국에서 평가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작품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언어는 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리고 언어는 터프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서 어떤 작가들은 뭐 쿤데라 같은 작가는 내 거 한 글자도 손대지 말고 번역해 이렇게만 한다는데 하루키는 상관없어요. 대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떤 번역자와 내가 합이 맞느냐. 번역자와 작가 함께 번역문학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식인데 하루키는 이제 명성을 얻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의 번역문학, 번역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반이 두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우리는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가라는 것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본은 상당히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루키가 그러면 문체 문제인데 요시모토 바나나가 또 하루키하고는 다른 또 문체를 구사하면서 당시 했어요. 근데 요시모토 바나나는 또 나중에는 좀 식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하루키는 계속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문체에 아마 또 다른 면의 서사성을 계속 실려갈 거예요. 그 서사성이 뭐냐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니까 단지 아마 하루키가 문체만 가지고 살아남기는 어렵고 그 사람의 또 나름의 서사성이 충분히 다 이 기발 그 위에 덮여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희 선생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윤석희입니다. 조재룡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는데 사실 매우 그 통치적이고 또 공시적이고 다양한 방대한 그 지식을 보여주는 논문이었고 제가 전공자가 그쪽은 아니지만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조재룡 교수님께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는 지식과학, 종교 문화 여러 가지 근대성, 문명 이런 것들이 번역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횡단하였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뭐 국경을 횡단하고 이제 시간을 넘나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횡단의 결은 특권 계층, 엘리트 계급에서 대중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번역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국어의 확립에 있어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국어 혹은 자국어 버네큘러라고도 하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번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의 질문은 질문 좀 제가 질문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아니니까 저의 부족입니다. 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발표자님께서 근대성이 19세기에 이제 동아시아의 번역을 통해서 수용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조선의 예를 들었고 어떻게 이제
근대성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본, 중국, 아까 이제 이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번역이라는 것이 항상 일반적인 그 일반행은 아니거든요. 그 도청학권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원본이라도 혹은 같은 개념이라도 다르게 수용이 되고 다르게 번역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또한 주체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고 또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저항 이데올로기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 공산주의와 혹은 근대성의 중요한 개념인 민주주의와 대립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달라서 또 번역의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를 것 같고 또 한국은 거기다가 또 일본을 통한 중형이고 뭐 이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동아시아라고 한 카테고리로 묶이지만 분명히 이 세 나라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인데 너무나 큰 질문이어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식민지 조선시대에 이 번역 현상의 특징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어떨까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남선의 이제 번역의 예를 레미제라블의 불어 번역의 불어 원본의 영어 번역의 일본어 번역의 근대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것 예문을 이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20세기 초일 텐데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근대성을 만나는 시기인데 그 시대에는 사실 한국이 근대화도 되지 않았고 근대성이 부재한 근대화되지 않은 그 조선에 어떤 방식으로 번역 혹은 타협을 했는지 김억이나 다른 그런 번역가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번역을 하는지 어떤 번역 철학이나 근대화의 관점에서 최남선의 번역을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일단 아까 이한정 선생님 때 질문 나온 것 중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시로 일반화 강의가 영국으로 제가 전할 때 일본어였습니다. 1926년에 번역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을 점령하려고 하는 태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번역이 된 태도가 같이 유학할 때 이제 그 동경대 친구랑 이제 같이 되게 친했는데 그 번역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준비 과정이 프랑스에 있어요. 100페이지 정도 논문을 쓰고 그 다음 박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어로 논문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금방 씁니다. 플래니리가 박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마시면서 노는데 이제부터 문제라는 게 그 도다이에서 계속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본으로 들어가서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근데 그거 할 때는 한 달 동안 거의 아스피린 먹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어로 이렇게 해서 소개하지 않으면 그 프랑스 문화가 여기 와서 프랑스어로 써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일단의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고 나서는 박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만 한 3년 복사 비슷한 복사처럼 복사만 하다가 박스로 달려고 가져가서 동경회대가 됐다가 조교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박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용이라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원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리오바이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 쪽에 뭐 앨리스 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유학을 하고 와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맞는 무엇을 구한다는 거. 군대 편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쌀이 더 적합하다는 등 그러니까 타자의 어떤 근대라고 우리가 얘기한 합리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그때 이제 군사적 지식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대안을 모색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낯선 거라기보다는 극복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 에도, 남각불 에도, 그 다음 메이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 헤게모니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굴러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루키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또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아 대박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는데, 예, 근데 그게 문제에 대한 얘기지 태제나 주제 자체가 렉싱턴 호텔이라든지 거의 다 읽어보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주제가 인터내셔널 하다는 것 외에는 레이먼드 챈들러 얘기 박현준 선생님 오늘 상 받으시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주제 자체가 미국에 대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우리 때는 너무 가벼워서 이따위께 어떻게 황소영 같은 사람들 만나보면 하루키는 소설가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다가 요즘에 바뀌었고 수많은 문화평론가들이 2000년대, 2010년도 넘어와서 이제 하루키한테 항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90년대 하루키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받았던 비판은 뭐냐면 가볍다는 거였거든요. 천박하고 가볍고 키치 같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번역 문체와 관계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 이렇게 잠깐 보면 첫 번째 제 발표 논문이 아니고요. 이건 강의로고요. 강의가 앞으로 해야 될 강의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동아시아 한국에서 어떻게 근대를 받아들였는가 번역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다르긴 하고 또 그 조선 같은 경우에 식민지를 겪고 또 그랬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사실은 더블 트랜슬레이션을 통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임서라든지 언법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중국 공산당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번역을 하다가 나중에 도망가서 마르세유에서 배 타고 가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러니까 대부분 번역가가 됐고 나중에 이제 좋은 데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유학도 생기는데 이 언법 같은 사람이 이제 가서 거기서 그 보편주의 같은 걸 배워와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겪게 됐던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적 지형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계속 제일 먼저 원래 수용이 되고 있던 흐름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뭐야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끊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중국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야 뭐 그냥 그러니까 번역국으로서 계속 수용 아까 이한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번역 문화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게 이제 번역가 사전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20명 모여가지고 근데 그 도상 번역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만한 50분짜리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이소부아가 에도시대 때 누가 젊은 척 번역했고 이 특징은 뭐였고 그 다음에 19세기 누구 20세기 누구에서 중요한 번역가 사전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미의 트랑즈가 누가 젊은 척 했고 이때 번역이 이유영 선생님이 젊은 척 했고 일본어 중역번역고 김하영이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을 해서 번역가 사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불문학, 영문학, 동문학 다 모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학의 일부 그리고 아무튼 많이 되게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여쭤본 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린 건 없고 최양성은 이제 계몽의 수단으로 번역을 하면서 실로 방대한 그리고 실로 다양한 영역에 이 사람들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까 손안대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 뭐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초창기에는 계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글들이었고요. 김홍 얘기하셨는데 김홍의 번역문은 좀 희한합니다. 주로 나가이가오라든지 일본 우에다민이라든지 상징주의 시를 번역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온해의 무도를 만들었는데 온해의 무도의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번역문학사 쓰면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아 그러니까 일제시대란 말 좋아하지 않는 식민지 시대에 어쨌든 다섯 번째 사건 중에 하나인 게 온해의 무도가 나왔을 때 그 불러일으켰던 그 엄청난 반향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언어 같은 것들인데 그 원본은 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의 버전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진짜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김홍 번역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특히 베를렌 번역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원본이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를렌과 베를렌의 시가 일플레허 당몽괴꼼 일플루스졸라필 겔레셋랑괴허 기페네트르몽괴 유금절 알렉산드르 12음절 정형시입니다. 주로 물론 이 무금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9음절에서 15음절까지 늘어나요.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살려서 이제 베를렌드가 자기의 특성을 살린 시를 이렇게 출간했는데
그걸 나가이사오가 유격을 지킬 수가 없죠. 번역을 일본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뭐 음절로 따지면은 18이 됐다가 15가 됐다가 6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자유 형태로 번역했는데 김억은 근사치로 번역을 해요. 17, 17, 17, 18, 17, 17. 그러면서 원문에 없던 한자어를 일부러 갖다 붙이면서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사치 이게 정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의도하고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중역을 했고 나가이가오라든지 우에다민 그리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았고 영어도 할 줄 알았고 프랑스어 자전도 발견됐고 했지만 프랑스어 원문을 직접 봐서 번역가 성질이 아니었고 이건 메이지 때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메이지 때 지식인들이 주로 외국어를 잘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착각이거든요. 러시아랑 그 프랑스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거의 영어의 중역이잖아요. 메이지도.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옥이 프랑스어를 봤을 리는 없는데 나가이가 그걸 갖고 오는 한국인 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변형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시라는 건 정형신 거예요. 음악이고 규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것들을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나가이가오가 그러니까 소네트가 14가 물론 소네트는 6행시랑 8행시 얼터네이티브한 게 소네트인데 14개를 12개로 줄이면서까지 이걸 바꿔요. 김억이 가끔씩.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것이고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김억이 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음악성이었고 규칙성이었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 한시 번역도 7원조로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한시가 절구잖아요. 5원 절구, 7원 절구. 근데 이거를 7호조로 아까 말씀하신 그 까당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국민적 박자도 일본에서 바꾼 거거나 혹은 우리의 민호조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단가나 하이쿠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근데 7호조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시라는 건 규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번역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구인모 선생님이 그거에 오네무도의 원본에 참조했던 것들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낼 텐데 그 원본이 나가이가오라든지 우에다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네무도가 엄청나게 많은 시인들 알베르 사메까지 해가지고 20, 30명의 시인을 소개하는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일본 자료를 참조해서 중역을 했고 가끔씩 변형을 했다는 거. 최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남선도 레미제라블을 프랑스어가 이만큼 두꺼운 레미제라블을 영국 사람이 이렇게 축약한 거를 일본 사람이 또 축약했어요. 이걸 가지고 번역했는데 일본어랑 영어 원대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 찾아보려고 그렇게도 없고 프랑스어가 세계를 제가 대조해봤는데 거의 일본 사람들 걸 거의 가지고 중역을 해요. 권리도 그대로 바뀌고 근데 등장인물을 다른 입으로 바꿔요. 교수님 너무 네. 재밌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 2부가 너무 늦어지면 사실 2부에서도 중요한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 저희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예. 예. 예. 제가 30분만 더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사실은 들으면서 느낀 게 번역이 결국 이질성과의 접촉인데 말씀 뭐 일원화시키진 않았지만 번역 이론에 많이 개입되는 자국화, 이국화를 통한 어떤 그 문명의 자국 문명의 어떤 창달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윤석영 선생님 말씀 질문 들으면서 제가 중국의 그 난징의 아방가드 서점 이름이 남봉, 아니 남봉이 아니고 선봉 서점에 갔을 때 놀랐던 게 그 번역이 너무너무 한 작품에 대한 번역이 너무너무 많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삼국 한중의 삼국 중에 번역에 대한 홀대가 가장 심한 국가가 한국이 아닌가 싶어서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번역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그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10분 정도 쉬면 그 집중력이 흐려질 것 같아서요. 이 이름표 바꾸는 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지금 37분인데 42분에 바로 그 윤희진 선생님 발표 붙어 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근육 좀 푸시고 바로 또 다시 집중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We have in our second session two wonderful speakers. Professor Yunhae Jun and Mike Figgis. I'd also like to thank our expert discussants, Dr. Oh Sang-hyun, also of Yonsei University, and Professor Woo Mi-sung. I'm going to now introduce our first speaker, and Professor Yunhae Jun has instructed me to be very brief and quick about it. As he is my senior, I will do so. Professor Yun has
recently been spending some time on his sabbatical at the University of Sussex and the University of Florence. His most recent book is entitled The Rhetoric of Tenses in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2017. And he has also recently published a book chapter on Dante and Eliot.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Professor Yoon Hee Jung.주어진 시간보다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그 핸드아웃에도 이제 그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그건 약간 제가 교정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엘 굿만 교수님한테 소개를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건 이제 제목에 단테의 신곡과 아저 스미스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왜 저게 들어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각 파워포인트를 갖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 문명을 한반도에 이식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행한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려고 조선이 자생적으로 능히 봉건사회의 피폐함과 신분사회의 못모양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일본의 침략으로 오히려 왜곡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이 방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그런 그 주장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여기 학생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실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듯이 집단적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후대의 역사 해석과는 달리 정작 당대 지식인들, 아까 조재영 교수님이 소개한 최남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분들은 조선 사회의 갑갑함에서 벗어난 이들을 일본을 통해 찾았으면 이들이 기회만 되면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일본 서적을 통해 서구 근대 문물을 배웠으며 이들이 쓴 조선 어글들에서도 일본이 밀어낸 조선 봉건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나 아쉬움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언합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본 발표자는 일본이 물려준 아니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근대화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조선인들까지 포함해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저희 대학을 세우신 원도우 같은 이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물려준 수많은 유산들을 모조리 일제 잔재로 몰아붙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몇 차례 돌아갔고 세기가 바뀐 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대의 유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소비하고 있는 형편은 청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서양 고전 저작들의 제목을 일본식 한자로 옮긴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온 관행도 이러한 청산의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작품 제목의 번역이 무슨 대단한 정치사회적 문제이겠냐는 반문이 즉각 나올 법합니다. 이러한 책, 그렇지만 이러한 책들을 실제로 읽지 않은 또한 아마도 평생 읽지 않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시험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기의 고수들인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누구의 무슨 작품, 단테의 신곡, 미고의 뭐 레미제라블 이런 식으로 이라는 공식이 한번 각인된 후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기에 작품의 이름이 잘못된 번역이라면 이는 국민의 교양과 문화를 왜곡할 소지가 적지 않은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날로 판세가 미약해지고 있는 국내 출판계에서 서양 고전 작품의 제목이 설사 잘못된 번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정할 새로운 번역을 내놓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출판사들. 뭐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고 또한 잠재적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애초에 인지하지도 못할 것임을 대개 출판사들은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이런 그 서양 문학의 제목이 뭐가 문제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는 아까 앞에서도 많이 얘기한 일본의
소금 문물의 수용 방식, 화혼 양제. 그러니까 일본의 혼을 유지하고 서양은 하나의 잘 기술, 테크놀로지 또는 도구로만 받아들이자라는 그러한 태도에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연관된 것입니다만 특히 그 19세기 후반부의 일본인들이 서구를 만날 때는 서구는 상당히 사회 진화론적인 그러한 발전 사관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그 시각에 그대로 접목된 일본은 자기들을 이제 그 진화하고 있는 우수한 인종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용이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시각에서는 또한 소위 서구의 그 근세 이전은 하나의 아까 발표자도 어떤 분이 쓰신 표현입니다만 어두운 중세라고 생각하고 그 중세의 어두움의 핵심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나면 기독교를 이미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19세기 말의 서구의 문명을 아주 받아들이기 편했고 게다가 그 세속화된 사회 진화론적인 그 서구의 복음의 이야기는 열등한 인종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우수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들을 마음껏 이제 지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됐었죠. 그 먼 결과들이 예컨대 긍정적인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결과는 난징 학살이라든지 또는 마루타 생체 실험 같은 것이 다 모두 이런 화혼 양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또 오늘날도 여러 한국 사람들이 매우 개탄하는 어쩌면 그렇게 양심이 없이 그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대답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서구 기독교적인 개념이 전혀 이 화권장제가 다 막아줬기 때문에 양심이 없으니까 그 사과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넣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컨대 이제 단테의 그 코미디언의 신곡이라고 번역했다든지 웰섬 넥션스를 국부론이라고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한자의 문제인데 20세기 전반부 조선 또는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닌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한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 세대를 이미 벗어나 있고 이러한 시대에 이제 여전히 그 한자의 그 의존하고 있는 이런 번역어들은 그 효과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아주 좋은 예가 철로역정. 철로역정이 무슨 말인지를 한글로 들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무슨 역정을 내고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식 번역을 모방하거나 추종한 결과들인데 황무지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고 위대한 개침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한글은 조선 남성 선비들의 경직된 학문 사대주의를 능히 이겨낼 만한 뛰어난 역량을 지닌 문자이고 그 점에서는 뭐 일본의 뭐 히라가나 가나다나 간지보다 훨씬 더 우선 문자이지요. 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본어 번역을 대놓고 또는 몰래 베끼지 않고 서구 고전을 원문으로 읽고 옮길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그러하듯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정체성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기포입니다. 원작의 실상을 적절히 대변하는 제목들로 서구 문학과 사상의 고전들을 같이 명명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서너 개의 한자어로 책 제목을 줄여놓을 것이 아니라 제목의 원뜻을 한글로 풀어놓는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유려한 한글 문장을 구현한 번역을 풍성한 상금으로 정리해줘온 유형 번역 문학상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번역 작품의 제목에도 주목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곡으로 번역된 단테의 코미디아의 그 판본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전본으로 나오는 소위 엘조르조 페트로키의 판본이고요. 영어에서는 예컨대 옥스퍼드에서 나온 이런 영어 대학본들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판본을 보시면 그냥 라 코미디아입니다. 라 디비나 코미디아라는 게 전혀 그냥 코미디아이고 이 코미디아가 이제 고유명사로서 본국에서는 이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프렌체 뭐좀 있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도시 곳곳에서 보면 이제 단테의 그 시들을 이용해야 된 이런 그 구석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서도 뭐 코미디아라고 하지 뭐 디비나 코미디아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이제 되게 그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죠. 왜냐면 영어에서 코미디라고 하면 무슨 코미디냐라고 되게 생각하니까. 동양으로 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번역본들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죠. 김문찬 역의 신곡, 박상진 신곡, 최민순 신부님은 이제 스페인어가 사실은 자신의 장기인데 뭐 단체 신곡을
유려하게 번역했다고 이렇게 그 출판사 서평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 신곡입니다. 이 신곡이 이제 왜 신곡이냐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일본에서 이제 신곡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온 것들이 이제 아주 일찍부터 뭐 신곡 무럭 번역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도 일본은 일본어 한 번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냥 막 신곡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번역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탈리아 그 본국에서는 이제 코메디아라고만 하고 이 코메디아가 곡, 곡이냐 곡. 이탈리아 말에 현대 이탈리아에서 코메디아는 이제 영어의 코미디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연극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쓰이고 희극이 아니라 희곡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실제로 이제 웃기는 얘기다 하면 뭐 부파라고 하든지 꼬미코라고 하든지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꼬미코가 이제 곡이냐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은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그 인페르노 폴가토리아 파라디소를 이제 단 그 작품 내에서 이 칸티카라고 언급한 대목이 여기에 폴가토리오 같은 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분명히 이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단테 본인이 이 전혀 유례가 없던 이런 새로운 작품을 뭐라고 불려야 되는지를 인사에다 보니까 첫 번째가 칸티카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분명히 독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코미디아야 코미디아. 그래서 이 인사에다 16곡에서 나온 얘기는 이 코미디아의 독자들을 또 거론하고 있으니까 아 독자여 내가 맹세하지만 정말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뭐가 그때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내가 읽진 않겠고요. 이 퀘스타 코메디아라는 걸로 분명히 명칭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페르노 20곡에서는 이제 인페르노 퍼르가토리오 한 3분의 2까지는 소위 그 빌지리오가 같이 단테와 수행을 이 얘기도 하려고 도움을 시키니까 대충 생략을 하고 로마의 이제 최고의 그 서사 시인인 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그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해가지고는 이제 그 단테의 이탈리아 말 초보를 하죠. 이름도 이제 베르길리우스 또는 베르길리우스가 아니라 비르질리오고 그래서 이 20곡에서는 그 선생님 뭐 형님 뭐 뭐라고 해줬습니다. 스승님 두카 지도자님 그 고향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이러한 곳이고 따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모든 거를 다 내 알다미야 트라제디아에서 얘기 한 거고 너 잘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최고의 그 시인 서사시는 트라제디아고 이 기독교 시대에 중세 시대에 소위 그 어둡다던 중세 시대에 이 찬란한 이 작품은 이제 라미야 코메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코미디아냐? 뭐 그 여기에 이 맥락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트라제디아는 이제 엄청나게 죽고 사람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서글프게 죽는 거죠. 그 서글픔이 이제 아이레디 끝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정말 옛날에도 많이 그 트로이아에서도 많이 죽었고 이 로마를 만들다가도 많이 죽고 그 죽음 자체가 하나의 숙명이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트라제디아라면 코미디아는 기독교 시대에 예, 그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그야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식의 구원서사이지요. 그래서 결국 단테 극중의 단테도 파라디소에 가가지고 그 결국 하느님을 보고 끝나게 되는 그러한 그 화해와 구원의 서사이기 때문에 그 플롯의 속성이 이제 코미디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신곡의 곡으로 옮겨놓으면 전달이 되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게다가 그 신이라는 것이 그 이 일본의 신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수백 수천 가지 우리 저 전공자들 계십니다만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신이고 뭐 배우들도 신이고 뭐 이러한 그 숱한 신들을 지칭하는 그 신곡으로 이걸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왜곡이 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 그 노래문 선생님이 소개한 올해 가장 최근 출간된 뭐 글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신성한 코미디아를 신곡으로 지칭하는 것은 뭔가 귀신을 섬기는 일본인들은 극히 불미스러워 또는 그릇으로서 자연스러운 번호다. 이 작품은 귀신 신의 노래가 전혀 아니다. 귀신이나 신은 이제 거의 안 나오고 다 인간들입니다. 지옥에도 인간들이고 하늘나라에도 인간들이고 물론 그 이 지옥의 도깨비들은 좀 나오는데 그 도깨비들도 굉장히 인간화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 살아 아직 죽지 않은 그 단테 인간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신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그 오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메디아라고 불렀고, 후에 보카치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거는 신성한 탁월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경칭의 차원에서 디비나 또는 별명처럼 디비나 디비나가 붙은 거고, 원래 고유명사는 이제 코메디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코메디아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훈민정음이 워낙에 그 이 좋은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어를 자유롭게 표기할 수가 있어서 코메디아라고 표현을 해서 일단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번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자가 오수 이설령어를 번역하느냐, 이러한 극심한 반대가 예상이 되고, 출판 최종 출판 과정에서 과연 코미디아 제목이 성과가 될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합니다. 할 것이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게 되면은 뭐 유형 관련해서 상을 주려나 뭐 모르겠습니다. 저 은퇴 후에 아마 될 거니까 은퇴한 영문 커뮤니티는 되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자, Wealth of Nations.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학뿐만 아니라 일본이 근대를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회과학 서적들의 번역인데, Wealth of Nations는 그 원래 풀 타이틀은 An Inquiry into the Natural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아주 깁니다. 길어요. 그 18세기는 제목 자체가 작품을 홍보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간략하게 처음에는 부국론 또는 국부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기타 많은 용어들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석을 했죠. 그것이 다 경제 용어로 써있고, 가치, 노동 뭐 등. 우리말 번역은 이제 또한 충실하게 일본어를 그대로 따와서 이제 국부론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후에 일본어 편법들을 보니까 원 제목이 좀 가까운 식으로 부제를 길게 해서 우리 한국말식을 그냥 이렇게 쓴 국보론 나라에 어쩌고저쩌고. 제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그 Wealth of Nations의 Nations가 국이냐? 그 한자어 시대에는 이제 이 국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일본어 에서도 그럴 수가 있었다고 충분히 저는 감안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한글 시대의 감각에서 봤을 때 국이 과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원문에서 이제 그 nations가 쓰이는 맥락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뭐 길게 읽지 않겠습니다만, 훨씬 국가보다는 느슨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society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이 소사이티를 꼭 사회라고 번역하는 것도 오해 소지가 많이 있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명백하게 스테이트하고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고, 라는 것인데, 특히 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인디지블 핸드가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국가가 어떻게 부유해지느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들이 이제 오히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부유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을 다시 영어로 거꾸로 옮겨보면은 국부론 또는 부국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Treaties on the Wealth 또는 Prosperity of the State. 이건 아더 스미스의 주장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스미스는 국가가 최소시장 개입을 해야 되고, 부를 만드는 주체는 이제 국가 스테이트가 아니고 개인 또는 기업가들이고, 그 비결은 노동의 분화에 있고, 한 나라의 부의 양상은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 여기서 그 Natural Order of Things라고 하는 것들을 왜곡하는 그 범인이 바로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을 그렇게 내세우는 번역은 상당히 그 작품의 내용과 오히 매우 맞지 않는 그런 번역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그럼 네가 다시 옮겨라 하면 그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덕검에 대한 옮기고 국부론까지 옮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워낙 그 메이지유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할 때, 그 이 뭐 주권, 뭐 시민 이런 거를 잘못 옮겼다가 끌려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일본의 국가주의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 서구의 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 국가로 모든 것을 정리해 온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그 플라톤의 그 폴리테이아인데, 그 공화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국가라고 했고,
한국에서 여전히 국가 또는 국가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가는 굉장히 그 이 작품의 어떠한 측면은 맞지만 어떤 측면과 같지가 않고 이미 그 로마 사람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 레스포블리카라고 했었고 라틴어 계열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그 레플리카, 레플리카 독일에서 리폴리테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리폴리테리아를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뭐 국가의 그 학년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그런 이상 국가를 얘기한 것 자체가 현실에서 정의를 얼마나 실현하기가 힘든가를 인정을 시인을 하고 소크라테스가 아 그럼 한번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국가의 그 폴리테이아의 구제로서 이제 그 디카이오스 세네를 얘기하는 경우를 좀 많이 그런 판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의와 도덕성, 성실 이러한 그 측면을 다루고자 한 작품인데 이거를 국가라고 하면 상당히 또 많은 내용이 이제 사성될 수가 있고 게다가 가라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통치자가 되려면 결혼도 안 되고 애도 남 안 되고 지는끼리 사는 되고 가정을 희생하고 뭐 나라의 정치를 하여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존 로크의 Two Treaties of Government 이것도 되게 통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저 수능에 나올 때 존 로크의 제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을 통치로 뭐 이래야지 정답이지. 원대대로 하면은 이제 아예 안 되는 전혀 그 틀린 답이 되겠죠. 일본 사람이 통치 론 또는 통치 이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존 로크의 이 글의 주장은 이제 위에서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하고 정반대이죠. 모든 권력은 일반 시민 개인 하나하나의 그 인권과 재산권에 있고 그것을 이제 위임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 위임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저항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다. 뭐 이것이 사실은 그 이 두 트위스 서커먼트의 핵심인데 이거를 통치론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로 위에서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식의 의미가 전달되니까 작품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일본의 최근 번역은 이제 시민정부론이라고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민정부론으로 이걸 번역한 분들이 없어요. 그 이 사회과학하는 분들이 뭘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번역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뭐 신문에 칼럼을 쓴다든지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아요. 네. 러프를 전공한 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물론 있지도 않습니다만 결국. 일본어 번역의 재번역. 그 일본어로서는 말이 굉장히 되는데 우리말로 해놓으면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그 유명한 T.S. Eliot의 황무지입니다. 일본말의 황지 하면은 굉장히 그 wasteland 딱 두 개 그 단어하고 딱 맞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근데 우리말의 황지하면 황당한 소리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황무지로 무자를 집어넣습니다. 김장철이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황무지와 황지와 웨이스트랜드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이 일본 말로 딱 했을 경우에 딱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로 또 폭풍의 언덕이면 폭풍이 소유한 언덕이지.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폭풍이가 누구냐? 뭐지? 원작의 워더링 하이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독일의 경우에 그 토마스 만의 대 사우버버크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문화사 최근에 번역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마의 산, 일본 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냥 마법의 산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두더진 관행입니다. 이 황무지에 대해서 제가 그 나온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무지는 일본어 번역의 을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말의 황무지는 개관하지 않는 땅이라는 농업적인 의미가 강한 표현이다. 황무지를 개관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이 시는 도시 특히 런던이 주된 배경이다. 엘리엇이 애초에 구성한 제목이 He told the police in different voices는 런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마지막 소설인 A Mutual Friend 제가 출판된 책에서는 이제 우리 서로의 친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적절한 제목을 제가 찾았습니다. 공통지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원 인용이고 이 시는 황무지의 농업적인 연상과는 마치 않는다. 더욱이 영화의 웨이스트는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폐기물, 쓰레기가 그 주된 의미이고 또 웨이스트랜드는 단순히 죽은 땅이기도 하지만 폐기물로 가득한 땅을 뜻함을 시인은 온갖 목소리와 텍스트들의 파편 찌꺼기들의 공사지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 나오듯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자는 쓰레기 땅으로 또 웨이스트랜드를 재번역한 바 있으나 원작의 판권을 거머쥔 모 출판사와 죄송을 거는 통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자입니다. 출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들, 이 수의 수모. 일본어는 동사, 복수를 그 형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한국 한글의 편리한 점은 우리는 뭐 들들이 좀 뭐 약간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열린 책들 뭐 이게 많이 관행되어 있는데 이 뒤에 시도에서 sons and lovers 둘 다 복수인데 이걸 그냥 아들과 여인 아들 하나와 여인 연인 하나 이렇게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 물론 둘째 아들이 중요하긴 하죠. 폴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의 연인이 또 둘이 엄마까지 하면 셋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일본 말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들이고 지금까지도 모든 번역들은 아들 단수과 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쪽에서 그렇고 뭐 비문학 그 사상서 쪽에서 본다면 저희 몽테스키오의 레스피드와 법의 정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거는 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따왔는데 그 조재룡 교수님이 갔으니까 내가 또 얘기를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어의 그 레스피드가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 맥락에서 정신이 요 부제를 쭉 보면은 어디 하보스클레라 두바 그라 이 하보가 중요한 것이 관계가 그래서 어떤 법들이 복수의 법들이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법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문화적인 지리적인 배경하고 맞아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을 몽테스키오 일본을 얘기할 때는 대개 섬나라 사람들은 민주적인데 일본 애들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독재냐. 아마도 워낙에 애들이 못해가지고 강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몽테스키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레스피드르라를 법의 정신이라고 하고 법 이쪽의 법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용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오에 의하면 삼법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이고 그거를 실현한 것은 미국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알고 있고 그게 아마 그 수능 참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전혀 그 원작과는 이제 다르고 제가 만약에 대한 번역을 한다면 법들의 성향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역시 제가 번역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길 잃은 형용사 또는 무시당한 간사 일본말은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간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그냥 막 해도 되느냐 James Joyce,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우리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하고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거꾸로 번역하면 여기 조이스 공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The Portrait of a Young Artist입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예술가, Young Artist의 초상, The Portrait 이거하고 원작의 제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조이스가 왜 이렇게 The Portrait of a Young Artist라고 안 하고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 비밀은 이제 일본어가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젊은 예술가의 조상이라고 한 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따왔는데 김정권 같은 분은 이제 평생 조이스 번역만 하셨고 조이스 번역으로 번역은 조이스만 하셨고 또한 조이스 번역만 하신 분인데 평생 동안 이분들 또한 이렇게 제목을 오역하고 계십니다. 해미 제임스의 The Portrait of a Lady도 그냥 여인의 초상이라고만 할 것이냐 뭔가 좀 더 만족스러운 번역이 가능할 텐데 관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고 형용사는 엉뚱한 데 붙어 있습니다. 영맨. 그 밖에 이제 문제는 이제 소위 한문 제목에 과도한 그 문제들인데 여기 그 서원 교수한테 나중에 듣고 시간이 되면 논평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 이제 한문으로서는 굉장히 멋진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굉장히 그 무식하고 평이한 사람이 무식하고 평이하게 쓴 작품이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의 글을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학력은 뭐 초등학교 중퇴 고정성 이걸 그냥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것이 저의 문제적이고요. 패러다이스 러스 신라관 세계의 한자어도 굉장히 멋있긴 한데 사실은 이 패러다이스 러스트가 주는 뭔가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여기에서는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서원 교수님이 번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 책이 원고가 나올 때 혹시 낙원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낙원 되찾다 그 다음에 이 패러다이스 러스트 패러다이스 리델인데 그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요소가 신라원, 봄라원 하면은 전달되지가 않고 몽테뉴의 에세이를 수상녹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수상이 뭐예요? 유형 번역사 수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그냥 에세이들이라고 하면은 몽테뉴가 여러 가지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그 탐색의 모습이 더 들레 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뭐 소소한 얘기입니다만 걸리버스 트래블스의 굳이
여행키, 트래블러그로를 번역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혹시 일본 때문에 번역이 이상해졌느냐라는 의심을 했는데 그건 오히려 자생적인 오역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 그렇습니다. Great Expectations의 Great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엄청나게 큰 유산이다 이런 거 유산도 아니고 유산에 대한 기대지로 상속기대고 상속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것이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번역본들이 다 위대한 유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킨스에 대한 우리말 논문을 쓸 때도 이거를 박대한 유산이라고 하면 다 출판부에서 고쳐놓고 그러더라고요. 스콧 피츠럴드의 The Great Gatsby, Great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의미가 담긴 것인데 이걸 위대한, 일본어 번역본 중에 그런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엄청난 자식 개츠비, 이 정도로 뭐 원래 번역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일본어와 전혀 일본의 번역의 설례와 상관없는 그 희한한 오역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 그 이스라엘 먼저 구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체코어를 발표했는데 그 레스트나 블레샤스테이들레츠는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의 못 참을 가벼움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굉장히 희한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비난만 하지 말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형 번역 강사 상당히 그 우리가 서로 동의해 주는 날이니까 한글을 잘 써서 아주 원작의 정신에도 잘 맞고 작품을 잘 옮긴 그런 번역들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렌스 던의 The Life and Opinion of Tristram Shandy Gentleman을 진사 트리스트럼 샨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로 옮긴 김정인 선생의 번역 굉장히 그 번역도 좋고 물론 어떤 연유로 유형 번역문학서를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우리가 그 상을 줄 만한 그런 빼어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수가 없기 때문에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제 성재가 셋이고 셋이서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 들이라고 표현해 준 것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물려준 유산을 우리 극복하느냐 안 극복하느냐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더링 하이츠를 그냥 워더링 하이츠로 번역한 것 있어요. 이거는 꼭 과연 최선의 선택이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폭풍의 언덕보다는 난 것 같습니다. The Portrait of a Lady, 한 여인의 초상에서 A Lady를 강조하는 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스의 그 이 다스 카피탈을 자본 논, 이 논자를 붙여야지 그 시대에는 뭔가 그 논 같잖아요.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막스도 이 책을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노동자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노동자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다스 카피탈 크리틱스의 Political Economy를 자본 정치경제 비판으로 옮긴 이런 번역 시도도 있었습니다. Women in Love, 이분은 이제 또 여기서 상을 받았지요. 나오셨습니다만 사랑에 빠진 여인을 굉장히 잘 옮긴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깔비노의 레치타 인비스키리를 보이지 않는 도시들 엄청나게 많은